안녕하세요. 창업가를 위한 5분 특강 시즌 세 번째 시간 김정래 세무사입니다. 창업 기업이 알아야 할 상법, 세법의 모든 것. 오늘 그 아홉 번째 시간에는 임원 퇴직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법인의 임원의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규정이 세법이나 상법상의 어떤 정관이나 별도의 규정에 따라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. 우리가 뭐 과도하게 많이 지급하거나 또는 규정에 맞지 않는 급여를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어떤 제재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퇴직금 규정을 사전에 미리 정비를 해 두셔야지 뭐 세금 부분이라든지 어떤 상법상의 제재를 받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우리가 임원 퇴직금이라고 하면 법인 입장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하는 시점에서 경비, 인건비로 처리가 될 것이고 지급을 받는 임원의 경우에는 퇴직 소득이 되기 때문에 소득세 규정을 적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. 이 두 가지 세법의 규정을 명확히 아시고 차이점과 어떤 그 한도를 명확히 아셔야지 세금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퇴직금을 설계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. 일반적으로 우리 창업기업 같은 경우에는 창업자가 대부분 주주이자 임원에 해당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이런 임원의 경우에는 내가 회사를 잘 운영해서 그 운영에 대한 대가를 뭐 배당이라든지 그동안의 근로에 대한 대가를 근로소득으로 가져오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퇴직 시점을 잘 설계하셔가지고 퇴직금 규정을 명확히 확립한 이후에 퇴직 시 퇴직금으로 좀 많이 가져오시게 되면 이전 시간에도 설명드린 것과 같이 소득세를 조금 많이 줄이실 수 있는 방식으로 세금 설계가 가능합니다. 따라서 이 법인세와 소득세법상의 상이한 규정을 명확히 아신다고 하면 퇴직금 설계를 잘 하셔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어떤 그 방법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우선 법인세법상 임원 퇴직금 규정을 살펴보면 법인세법상 임원 퇴직금 규정은 회사 입장에서 인건비로 처리하기 위한 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. 첫 번째로 퇴직금을 지급했을 때 정관의 규정이 되어 있거나 또는 정관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년 총 급여의 10%의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 그 한도로 적용이 됩니다. 따라서 법인세법상 임원 퇴직금은 정관의 규정이 있기만 한다면 그 정관 규정을 한도로 전액을 그 회사의 손비, 경비로 인정을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. 두 번째로 소득세법상 내가 임원이 퇴사를 하면서 지급받는 퇴직소득은 얼마까지 퇴직소득으로 인정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면 퇴직 전 3년간 연평균 급여의 10% 곱하기 근속연수의 3배까지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. 이는 무슨 말이냐면 3년 동안의 연평균 급여, 그러니까 연봉의 10%, 약 뭐 일반적으로 한 달치 급여보다 조금 더 많은 금액이 되겠죠. 급여의 근속연수, 내가 이 회사에 근무한 기간 동안의 1년 연수 곱하기 3배수, 그러니까 그 금액의 3배까지는 우리가 퇴직소득으로 봐주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퇴직소득을 조금 더 일반 근로자보다는 더 많이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퇴직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상 규정과 소득세법상의 규정을 명확히 아셔야지 나중에 퇴직금을 이렇게 하면 퇴직금 한도를 조금 더 높여서 퇴직금을 많이 가는 대신에 세금은 좀 줄일 수 있겠다라는 설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. 이 소득세법상 임원 퇴직소득은 2019년 세법 개정 안에는 근속연수의 두 배수까지만 인정을 해주도록 개정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우리가 법인 세법상 임원 퇴직금 규정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금액이 송금불산입이 되기 때문에 법인세 그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 소득세법상 임원 퇴직 소득의 한도를 초과해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되는 금액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어서 그 해에 퇴직하는 해에 다른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소득세 처분이 될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퇴직소득으로 처분받는 세금에 비해서 세금 금액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반드시 이 규정 두 가지를 잘 정립하셔서 우리가 사전에 정립한 규정에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면 세금을 좀 많이 줄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